샤프도 돼버려 이거.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은 이 캐릭터로 끝나시는 거예요. 이 캐릭터로 끝나시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조심 하나씩 봅시다. 도로시 게임즈 유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2020년 5월 28일 드디어 좀비고 0.9교시 한마디로 나만의 캐릭터 자캐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나만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고요. 기숙사 옷장에서 조사 버튼을 눌러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장이 반드시 기숙사 내 방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옷장 5개요. 네, 옷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옷장 없이 하면 안 되죠. 우와! 의상이 왔어! 자, 어썸 택배 받아볼까요? 과연? 웬일이야! 어썸 피스님들! 그렇게 보라색 럭셔리 하나도 안 주더니 루비 레드 테니스 스커트 오프로의 럭셔리가 의상에서 떴습니다! 아니 가구는 하나도 안 주더만 좀 불쌍했나 보죠 내가? 오늘 삘 좋다. 와 의상에서 나오네 이게. 아 이게 뭐야. 요시! 샌노랗고 새빨갛고 좋은데 위에 럭셔리 셔츠 하나 주자. 가다! 제발! 아! 아 이게 뭐야. 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막 바지만 두 개인 사람들도 있대. 저희 좀 사람 적은 채널로 가겠습니다. 아 뭐야 왜 샤프도 돼버리야 이거.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은 이 캐릭터로 끝나시는 거예요. 이 캐릭터로 끝나시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조심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피부색. 피부 색깔은 밝은 색이 있고 따뜻한 색, 어두운 색이 있습니다. 밝은 색. 그리고 우와 체형이 막 작아지네. 왠지 그런 거 있어. 아담한 체형은 회피율 좋을 것 같지 않아? 경도 이런 거 할 때 아담한 체형이 피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귀엽다. 귀여운데? 저는 평범한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해야 되나? 얼굴은 결정 잘 하셔야 돼요. 최대한. 로시님은 뭔가 괴생명체를 만드실 것 같아. 아니야. 저는 일단 기간 한정 무료로 할 거예요. 왜냐? 이 무료는 어차피 무료잖아. 이럴 때는 기간 한정 무료 고르는 게 이득이야. 요런 거 잘 안 풀리거든 나중 가서. 뾰루퉁한 얼굴 좋다. 피곤한 얼굴, 통달한 얼굴. 잠깐만 그러면 신나는 얼굴로 할게요. 저는 이거 귀엽다. 신나는 얼굴 너무 귀여운데? 가장 예쁜 거는 친근한 얼굴이 제일 예쁜 거 같고 시크한 얼굴? 얘도 괜찮다. 눈 색깔. 눈을 감고 있는데 눈 색깔이 보이냐고. 잠깐만 일단 친근한 걸로 하고 눈 색깔부터 정해야겠다. 눈 색깔이 요렇게 조금씩 보입니다. 개미 코딱지만 하지만 색깔이 바뀌어요. 저는 초록색. 자 대머리 무료. 아 요런 것도 괜찮네. 저는 처음에 이거 업데이트 된다 했을 때 사이드 애플에어인가? 이게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 근데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기간 한정 무료 이런 거 잡아야 돼. 이거 괜찮다. 사이드 다운 디스코 바인드. 투사이드 퍼시코? 얘 예뻤어. 제가 애플 헤어 다음으로 눈여겨본 게 이거거든요. 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하실 머리 이게 뭐 완전 투사이드 드래곤볼이다. 요시! 결정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 게 볼륨 쇼 트윈빔 진짜 많이 할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사이드 애플에어. 근데 사이드 애플에어는 어차피 무료잖아. 그죠? 기간 한정 무료에서 이걸로 하자. 볼륨 쇼 트윈빔. 그리고 아 색깔도 고를 수 있네. 저는 이제 좀 주황색하고 핑크니까 주황색이었으면 딱 골랐는데 이 두 개 가운데 사이 주황색이 하나 없네. 애매하다 이거. 블랙. 블랙 이쁘다. 내추럴 블랙이 제일 예쁜 것 같고 핑크 엄청 예뻐요. 그래 핑크로 하자. 그리고 옷 바꿔 입기. 지금 덥죠? 하복 치마 세트 이걸로 갑시다. 결정 완료. 정말 아바타를 완성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와 이건 뭐지? 리액션인가? 리액션이 생겼네. 정면, 바닥 앉기, 점프, 댄스 타임, 색종이 폭주 요런 게 또 생겼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 접속을 하자마자 어썸 택배 의상을 받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옷장을 두셔야지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본 옷장은 다 주어지는 거니까 옷장 배치하시고요. 이제 옷장을 클릭을 하면 제가 얻은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옷 두 개 얻었거든요. 카나리가 예쁘다. 색깔 진하고 야 럭셔리. 럭셔리는 이거 겉에 붙은 템만 해도 달라. 와 괜찮은데? 노랑으로 갑시다. 요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자켓 구경할게요. 다 꾸미신 다음에 기숙사 복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나가주세요. 와 야 저 멈춰봐. 여러분 저 블랙 엄청 걸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켓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자켓들을 만드실 수 있고 와 귀랑 막 리본 달고 계신 분들도 있다. 악세사리가 막 나오나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것 없이 멋있게 꾸민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0.9교시 업데이트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비고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자켓으로 언젠가 인게임에서도 적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고날을 기다리면서 왜 자꾸 채팅창에서 혼종을 만들어달라 그러지? 알았어. 그럼 일단 좀비고를 좀 고이다 하는 그런 캐릭터 한번 만들어볼게. 얼굴도 약간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약간 요런 거. 통달한 얼굴. 요런 거랑 머리도 달라야 돼. 머리도 대머리. 대머리 이런 거. 통달한 거. 패션은 약간 빤스만 입고 있어야지 고인 거거든 진짜. 딱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도로식 게임 딱 되는 거지.